네, 지금 현장에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현장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 평택에서 있었던 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야산의 흙과 돌덩이가 근처에 있던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던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무너진 콘크리트 벽을 깨고 건물 잔해 아래 불빛을 비춥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무읍 야산 산비탈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바로 옆 반도체 장비 부품 공장을 덮쳤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모두 6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7살 차모 씨 등 4명이 매몰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 30분 정도 쏟아져 있어요. 앞에 안 보이죠. 앰뷸런스도 올라가고 소방차 올라가고 경찰차 올라가니까 무너졌나 싶었어요. 소방대원 50여 명이 1시간 30분 만에 매몰자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차 씨 등 3명은 사망했고 1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천막으로 뒤덮인 철골 구조물 형태였는데 산비탈과 작업장 사이엔 3m가 넘는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청부급에는 지난 4일간 180mm, 오늘 오전에만 77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반이 약해지면서 토사가 쏟아진 걸로 추정됩니다.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경사지에 있는 토사하고 같이 경사지를 받치는 웅벽이 피해자들이 일하는 공장 지붕을 덮친 겁니다. 경찰과 평택시는 작업장과 산미탈 사이 웅벽이 지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